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제가 엄마랑 광화문을 갈 거거든요. 광화문에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으려고 같이 나왔고요. 오늘은 저보다는 엄마를 찍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디타워라는 곳에 주차를 하고 매드포 갈릭에서 스테이크랑 파스타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지. 신메뉴로 시키면 뭐 세일 된다 그래가지고 신메뉴로 시켰습니다. 이게 좀 비싸네.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해. 맛이 어떻습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이 검정색깔 들어있는 것 때문에 향이 좀 신기한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춥다. 추워. 광화문 나온 느낌 어떠세요? 엄청나게 추워. 배는 부르고 그 음식은 맛있었어요? 음식 맛있었지. 차원이 다르더라고. 동네에서 먹는 거랑. 응? 돈가스 클럽에서. 그러니까 진작에 좀 사주지. 응? 아 많이 사주지. 맛있었어. 맛있었고 새로웠어. 아무튼 아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지. 제 뒤쪽에 보이는 게 광화문. 이게 뭐 얼굴, 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름답네요. 와, 이런 한복의 매력을 또. 와, 여기는 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지금 장난 아니네. 지금 엄마 어디 있는지 못 쳤어요. 엄마 어디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궁궐 너무 넓은 것 같아. 한 이 정도 되는 집에서 살면은 기분은 좋겠네. 저 경복궁 이렇게 열심히 돌아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힘들 정도로. 방금 혼자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구독자님께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 사진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잘 모르겠어. 그 말은 외국인이 많다는? 그렇지.
애국민들이 너무 많아. 다음에 이제 봄에 한번 더 올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복을 한번 입고 좀 이제 우아한 자태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 딸 있으면 같이 응? 차도 마시러 다니고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사진 찍는데 바빠가지고 영상 촬영하는데 바빠가지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아유, 아무튼 오늘 고마웠어. 가면서 운전 좀 해. 나는 카메라 잡고 운전하고. 아, 근데 그걸 또 운전했잖아. 내가 커피를 사줄게. 그래, 일단 커피 한잔 마시러 갑시다. 됐어. 끝! 이제 저희는 카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네 유산소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하면 될 것 같아요.